오늘은 5분 너바 소식 고고! 제일런 그린은 잠재적인 제임스 하든이 휴스턴 복귀에 대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든과의 이슈에 대해 길게 논의해본 적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린은 드래프트 당시 디트로이트와의 워크아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신이 케이드 커닝엠 대신 1픽으로 디트로이트에 지명될 것이라 생각했다는군요. 마이클 말론 감독은 카멜로 앤서니에 대해 여전히 그는 덴버에서 환영받으며 한번 너겟 선수는 영원한 너겟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아담 실버 총재는 카멜로 앤서니의 19년 커리어를 축하하며 명예의 전당에서 보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네요. 덴버와의 4차전 경기에서 40득점을 폭발시킨 르브론 제임스는 전반에만 31득점을 올렸으며 이는 자신의 플레이오프 커리어 중 전반전 최고 득점이었습니다. 그는 플레이오프 통산 득점 8000점 고지를 넘어서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2위 마이클 조던이 5987득점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또한 플레이오프에서 40플러스 득점을 기록한 NBA 역대 최고령 선수로도 등극하게 되었으나 덴버에게 4차전 마저 내주며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르브론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레이커스 선수로서 플레이오프에서 상대한 팀들 중 덴버가 최고의 팀이었다고 말했네요. 그런데 그는 은퇴 가능성을 암시하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는데요. 그는 아직 2년 97밀리언 달러의 계약이 남아있지만 자신이 21번째 시즌을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시간을 갖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페레즈는 르브론의 은퇴에 대해 1년간 은퇴하여 브로니 제임스의 USC 경기를 보며 재충전한 뒤 2024년에 다시 돌아와 브로니와 함께 NBA에서 뛰는 시나리오를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정말 늑강불개 르브론이 이대로 은퇴하게 되는 걸까요? 덴버 구단은 프랜차이즈 역사상 처음 NBA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2007년 샌안토니오, 2018년 골스에 이어 르브론을 플레이오프에서 수입한 세 번째 팀이 되었습니다. 또한 덴버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수입을 달성했고 레이커스를 상대로 한 플레이오프 시리즈 첫 승을 달성하기도 했네요.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는 니콜라 요키치가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NBA 역사상 처음으로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평균 20-10-10을 기록한 선수로 등극했으며 윌트 체인벌린, 매직 존슨, 제이슨 키드에 이어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트리플 더블을 작성한 네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플레이오프 8번째 트리플 더블을 작성하면서 단일 플레이오프 한정 트리플 더블 수에서 윌트 체인벌린을 넘어서기도 했군요. 또한 요키치는 NBA 플레이오프 역대 가장 높은 PER을 기록한 선수로도 올라섰습니다. 마이클 말론 감독은 요키치가 진정한 MVP이며 그에게 존경심을 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요키치는 조엘 엠비드가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군요. 과연 덴버는 이 기세 그대로 챔피언까지 차지할 수 있을까요? 다비넴 감독은 4차전 경기 선발 라인업 조정에 대해 가끔은 단지 더 나은 플레이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윈도호스트는 레이커스 구단이 알렉스 카루소처럼 오스틴 리브스를 그냥 나가게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라 말했으며 솔직히 말해 리브스는 현재 레이커스에서 세 번째로 잘하는 선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또한 오스틴 리브스, 루이 하치무라와 재계약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오스틴 리버스는 오스틴 리브스의 스킬 레벨에 대해 조던 풀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토론토 구단이 스티브 내시와 감독직 인터뷰를 가졌네요. 드레이먼드 그린은 마이애미 언드래프트 선수들을 언드래프티라고 부르는 건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말했으며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농구를 통해 삶을 살아간다고 언급했군요. 제일런 브라운은 보스턴의 에너지가 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말콤 브록던은 여전히 보스턴이 마이애미보단 더 나은 팀이라 믿으며 이를 증명할 시간이라고 말했네요. 조마줄라 감독 또한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란 최고의 자신감이 아직 보스턴 선수들에게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케빈 러브가 왼쪽 다리 근육에 부상을 입은 상태이며 현재 몸 상태는 프로버블이라고 하네요.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에 따르면 타일러 히로가 현재 부러진 손에 대해 재활 중이긴 하지만 정확한 복귀 일정은 아직 알 수 없다고 하는군요. 댈러스 구단과 디안드레 에이튼의 커넥션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루카 돈치치와 에이튼의 에이전트가 같고 관계도 괜찮은 점을 이유로 들었네요. 그리고 피닉스 구단은 로스터 뎁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언급된 팀 하더웨이 주니어, 바베일 맥기, 조시 그린, 그리고 신인 드래프트 10픽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미켈 브리지스는 최근 경질된 몬티 윌리엄스 감독에 대해 그는 자신이 좋은 감독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지스는 개인적으로 윌리엄스 감독이 문제가 아니라고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네요. 디안드레 조던은 자신의 NBA 커리어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리그에서 훌륭한 팀 동료들과 함께 꽤 임팩트를 줬고 현재 덴버에서 베테랑 선수로 있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고도 언급했네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챔피언이 되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맞다고 덧붙였군요. 미러키 구단은 감독직 최종 후보로 닉 널스, 케니 애킨슨, 그리고 애드리언 그리핀을 남겨두었습니다. 토니 앨런이 사기 혐의를 인정했으며 최대 2년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5분 너바 소식 끝!